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시장이 거짓말처럼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첫날이라서 뭔가 기분이 좋아서 뭔가 막 될 것 같은 기분에 전문가 추천주들 사고 계시지 않나요? 스탑! 여러분들 더블체크 받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루 전문가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진짜 거짓말 1도 안 할 것 같아요. 만우절이지만. 네. 뭔가 뭐 진솔, 네. 솔직, 담백의 아이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 오늘 통장 한 번씩 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아는 계좌번호에 한해서 1억씩 다 넣어놨습니다.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신혜 큰님,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1,000만 원 드렸었는데. 저 지금 나가서 확인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네. 벌 수 있는 제가 종목을 최대한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진실된 방송 할 수 있도록 좋은 종목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이야기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모처럼 안에 상승 분위기가 엿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은 지수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뭐 지수적으로 이제 반등이 조금 나타나는 과정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큰 우리가 그림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간밤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뉴스가 뭐였냐면 바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고위급 회담이 완료되었다. 더욱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 하락폭 자체가 나타났던 불확실성 자체가 완화되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더 키포인트는 바로 한미정상회담이 4월 11일 날 개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빠졌던 증시였거든요. 그런 불확실성, 북한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지금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런 불확실성 자체가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서 미국의 빅스 지수도 상당 부분 하락하면서 공포 심리 자체가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오늘의 지수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 자체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지금 경기 민감주가 오늘 반등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 자체는 저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민감주 지금 상당 부분 쉬어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자 그리고 코롬 T시즌이 뭐랄까요? 네, 장 초반부터 하한가 직행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코롱 티슈진 그리고 오늘 코롱 생명과학 이 두 가지 종목 코롱 생명과학 한번 같이 볼게요. 두 가지 종목 오늘 하한가 갔는데 점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건 상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 이거는 본인들 알고 있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소송까지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사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바이오주에 대한 영향은 저는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바이오주 들고 계신 분들 고민 크실 것 같습니다. 잘 추스르셔서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그 코너 더블체크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몰랐죠? 방송 전문가 내 추천 이후 주가 추이 어떻게 등락을 변화했는지 저희가 대놓고 공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긴장하세요. 관련 종사자 여러분들. 자, 그럼 금요일장 어떤 종목들이 추천됐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나온 추천주인데요. 네. 오늘이 만우절이었으면 좋겠다. 이거 주가 하락 거짓말일 거야 하는 종목들도 눈에 보이고요. 금요일에 우리 제지테마주 해드렸는데 오늘까지도 상승세 이어가더라고요. 분석은 뭘로 해볼까요? 네, 뭐 제지주는 언급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그 다시 보기 통해서 다시 보시고 오늘 대정과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과금 네.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3월 22일 유망주로 저희 드렸던 종목입니다. 원료 의약품 만드는 회사인데 그 이후로 주가 추이 어떻게 뭐 변화가 있었나요? 큰 변화 없이 옆으로 행보를 지금 좀 붙이고 있는 과정이었고 자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번씩 보면 제주도 마찬가지고 대정화금도 그렇고 우리 이 방송이 항상 조금은 이슈를 좀 선점하는
한 말 빨리 하는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이고 기분이 좋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대정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꾸준한 캐시카우를 현재 형성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실적 자체를 보더라도 큰 폭의 변화를 나타내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슈를 조금 더 뭔가를 붙여서 우리가 재료적인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본다면 그림에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영어밖에 없어요. 네. 자, 영어 영포자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영포자분들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해석하려면 너무 아파요. 네, 그렇죠? 머리 아파요. 자, 요즘은 얼리 어댑터들이 많죠. 요즘 구글에 그거 한영 분석기 돌리면 다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 날짜 보이시죠? 날짜? 자, 요 정도는 아시죠? 에이프릴 2, 4월 네. 2일 2019년 1시부터 5시 사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때 유한양행이 발표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유한양행이 발표, 기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프레젠터에 여기 이름이 나와 있고요. 여기 밑에 유한이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유한양행에서 요 부분 자체를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이 발표를 하는 재료 원료 재료가 바로 그 대정학음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더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재료 레이저 티닙이라는 건데요. 화면에서도 나갔었죠? 관련해서 주가 추이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이거 돌린 화면이 이제 월봉상의 화면인데 2010년도에 보면 많은 거래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고가 권역에 대해서 닫혀져 있는 돌파를 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거래 자체는 많이 없죠. 네. 말 그대로 앞에서 나왔던 저 거래량이 제일 많은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력에 대한 이탈 여부를 확인했을 때 이탈이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뭐랄까요? 모든 세력들이 같이 매집이 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판단한다면 뭔가에 대한 시세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 하단에 있는 이 장기평 밑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지금 여기 한 번, 두 번, 그럼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붙인다는 것은 추세적인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대정학음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전에 우리 방송을 보고 사셨던 분들도 좀 더 홀딩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 일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호님께서도 대정화금은 매집하느라 횡보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우리 전문가님 의견도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7% 이유망주 치면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전장 추천주 이어서 살펴볼까요? 4월 1일 출발 좋은 종목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천된 종목은 W게임즈, 위직 스튜디오, JYP 엔터테인먼트, 현대 엘리베이터 순위 인데요. 골라볼까요? 네. 위지윅 스튜디오 한번 같이 볼게요. 위지윅 스튜디오 12월 상장 때 사셨더라면 지금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고 1억이 2억 원 되는 기적을 지금 체험을 하시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약 100% 주가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신고가 찍고 부담감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는 좀 부담감을 느껴야 되는 자리인 거죠. 네, 그렇죠. 사실 뭐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소녀시대를 보면서 10년 전에 SM 엔터테인먼트 들고 있었으면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이미 지나간 과거 자체는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건설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하단에 뭐 지금 보면 국내 최초의 디즈니 공식 업체로 승인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이 업체가 이제 뭐랄까 3D 기술 관련, CG 관련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이 이제 하단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장외 주식 때 공모가액이 얼마였냐면 11,000원이었어요. 11,000원이었고 상장되자마자 그건 한번 크게 빠졌죠. 그러면서 기관은 그때까지 들고 있었던 물량을 1차적으로 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매집가액, 그런 공모가액 대비해서 현재가를 보면 약 두 배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맥시멈 자리가 한 2만 2천 정도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그 자리까지 한번 올라간다는 것은 일종의 이익 실현 물량이 상당 부분 지금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장되고 난 다음에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보호회수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보호회수 물량 자체는 출회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또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조심하셔야 될 때다. 만약에 여기서 더 오르더라도 2만 2천 원대에는 한번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2만 원대 찍고 2만 2천 원까지 약 10%밖에 시세 차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다른 여타의 성장 가능한 주식으로 교체 매매 또는 그런 종목군들로 눈여겨보신 전략. 그래서 저는 동상이몽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 위직 스튜디오 네. 같은 경우에 보유자들은 목표가 2만 2천 원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 전에 고점 부담감 때문에 파는 게 낫겠죠? 좀 더 자세하게 집어드린다면 네. 일단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거 5일선 물고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거를 잠깐 한번 변경을 좀 시켜볼게요. 요런 거를 3으로 한번 변경을 딱 해서 이렇게 보시면 자. 3일선도 마찬가지로 물고 가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서 이거는 3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은 봉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급등봉 차트를 그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데 그 가격대가 약 2만 500원에서 2만 1000원 자리부터는 우리가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할 시기예요.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거래량이 한번 크게 튄다면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지만 신규적인 접근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참고 바라고요. 다음 오전장에서 추천주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역시나 또 선택 도와주시죠. 네, JYP 엔터테인먼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탈라. 아우 창피하다. 그 있지 네. 아시죠? 요즘 JYP 엔터테인먼트 신인 그룹 있지 진짜 유명하던데. 아 큰일 났어요. 전 진짜 팬분들한테 사과하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있지. 저는 정말 여기 있지라든지 스트레이 키즈 이걸 단어를 보고 뭔가 한참을 고민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이런 아이돌 둘 다 아이돌 맞죠? 맞죠. 네네. JYP 엔터테인먼트 분석 잘 해주실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돌도 너무나 많고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가수가 노래를 한번 발표를 하고 나면 그 노래가 정말 5년,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 노래가 입에서 흥얼흥얼거리게 만드는 노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돌 노래는 교체도 몰라요. 너무 빠르고 사실 앨범 네네. 단위가 아니라 그냥 음원 하나 공개 이 정도 수준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뭔가에 대한 그 교체 주기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에 유행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JYP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유행과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럼 저는 이 부분보다는 좀 더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엔터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독자적으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지금 큰 폭탄 한 개 떨어져 있거든요. 바로 버닝썬 게이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부분 자체가 다른 여타의 SM이라든지 JYP 엔터테인먼트에도 저는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투자 심리는 저같이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심리가 상당 부분 강할 거거든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지하고 스트레이 키즈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TV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 시간에 주식 봐야 되는데. 자, JYP 엔터테인먼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년 안에 네네. 진짜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보면 5,500원, 5,600원대 제가 추천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39,8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밑에는 우리가 보면 자 주가 추이를 이렇게 한번 놓고 볼게요. 이렇게 한번 놓고 보시면 어때요? 요건 앞서서 봤던 그런 우리 대정하금처럼 이런 매집 구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차트들이. 그죠? 고가 구간을 돌파 못하는 구간이지만
자, 지금 한번 같이 보십시오. 시세를 분출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각도 자체가 여기에서 한 번 더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각 자체는 이익실현을 위한 각으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반등을 크게 붙인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익실현 물량이 저는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실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는 조금은 거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상이몽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동상이몽 다소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개중에 엔터주 관심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4월 12일이죠.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컴백을 합니다. 관련해서 뭐 1대 주주, 2대 주주 저희 분석해드리면서 넷마블 얘기를 했었기도 네네. 하고 쇠주 뭘로 보시 방탄소년단, 일단은 탑픽? 우리가 LB 세미콘 이런 기업들이 지금 대장주입니다. 사실 지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지분으로 따진다면 약 2.7% 정도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 기업이 뭔가에 대한 그런 매집이 상당히 잘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거 이 LB 세미콘을 바로 밑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 주주가 바로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없었죠. 그만큼 네. 세력에 대한 매집 자체가 아직까지 덜 돼 있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우리가 좀 더 큰 금액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DPC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DPC도 관련주죠. 네. 이게 3대 주주예요. 아. DPC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천억 가까이를 이 DPC에 대한 자회사가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한 주가 자체도 고가 권역이 3번쯤은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방탄소년단 관련해서는 투자 심리 자체가 다른 여타의 엔터주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지분에 대한 투자 형식에 대한 종목군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종목은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을 그날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정화금은 더블 오케이 받았으니까 관심 권역에 넣어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